자, 하나 둘 셋.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아까 이어서 말씀드린 건데 공무원 연금이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들었던 건데 뭐 정년을 안 채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맞아요. 10년 이상인가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네. 그 이상 되면 나오긴 하는데 연금이 줄죠? 많이 줄죠. 한 1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한 50만 원, 100만 원 사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국민연금을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본인이 이제 정년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닌 이상. 그럼 그 공무원 연금에서 기여금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면 그 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년을 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좀 줄어드는 편 아닌가요? 예전에 비해? 그렇죠.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정년도 또 늘어나고. 정년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지금 몇 세까지인가요? 지금 60세예요. 지금은. 60세예요? 제가 듣기로는 65세인가? 그거 아직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네. 아직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60세까지예요. 근데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10년 내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지금 한 50대 초반 분들은 모르겠는데 중후반 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5년 내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5년 내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5년. 근데 5년을 다니셨으면 5년만 좀 꾹 참고 하면 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10년 되면은. 네. 근데 그 기여를 해서 공무원 연금 받는 것보다 네. 국민연금 10년 기여한 게 만약에 제가 똑같은 기여금을 냈으면은 그러면 네. 그 일반 그 직장인이 내는 기여금 퍼센테이지랑 네. 공무원이 내는 퍼센테이지 다르거든요. 왜 달라요? 공무원이 아마 두 배 정도 더 뗄 거예요 아마. 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있지만 기여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차라리 똑같은 돈을 내면은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연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을 바라보고 공무원 한다는 건 요즘에 이제는 없어진 얘기가 요즘에는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어폐가 있는. 그러면 지금 뭐 공시생들한테 뭐 크게 뭐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이 좀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그렇죠. 이게 근데 또 연금이 되게 계산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뭐 온라인 상에 저도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 연봉 표만 보고 갔을 때는 그 정도 월급인 줄 알았는데 네. 막상 받으면은 그 수당들이 붙긴 하거든요. 각종 수당들이 네. 붙다 보면 어떤 달은 많이 받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좀 적게 받는 달이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금도 지금 계산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생각도 좀 갖고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금을 간단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어서.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여금이 몇 퍼센트를 떼고, 그러니까 흔히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네. 뭐 국공무원 30년 근무했을 때 받는 수준이 한 190몇만 원 뭐 나오는 이런 게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네. 그때 또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일반 국민연금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더 낫지 않나라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같은 돈을 냈을 때 일반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더 좋을 거야 아마. 똑같이 만약에 달에 10만 원씩 냈다고 하면은 그냥 그럼 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더 이득일 수 네. 왜냐면 사기업은 퇴직금을 또 받잖아요. 네, 그렇죠. 공무원은 연금 대신 퇴직금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한 네. 성실히 다녀서 한 3억 받았다. 네. 원래 얼마까지 받는지 모르겠지만 2억을 받았다. 네. 예를 들어 퇴직금을 30년 근무하고 2, 3억 받았다 하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눠봐야죠. 그게 얼마죠? 그게 30년인데 앞으로 살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년에 은퇴를 하고 한 90살까지 한 40년 연금을 받는다 치면은 아니다. 30년도 25년 정도 받는다 쳐요. 65세부터 수령이니까 90세까지. 네. 그러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5년에 1000만 원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맞죠? 네. 그러면 1년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받고 국민연금 받으면은 뭐 일반 사기업이 또 연봉도 높잖아요. 네, 물론 대기업
그럴 수 있고 중소는 뭐 낮다고 하지만 근데 공무원이 받는 수준이 와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보다도 안 돼요. 아, 기본급 수준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당 붙으면은 중소기업 기본급 정도 되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25년 정도 월에 200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 3년 넘게 근무해서 월 200에 연금을 받는다. 네. 라고 하면은 이 1년에 2,400 한 20년 하면 한 5억 되나요? 5억? 네. 5억을 뭐 그 중에서 반 만약에 일방에 살겠다 했으면은 그 반에 퇴직금을 받는데 네. 퇴직금 못 받으니까 그 제외하고 나머지 그럼 제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았거든요. 얼추 비슷하게. 그래서 굳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기업도 그렇죠. 사기업은 안정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반박을 못하겠네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이 네. 네,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네, 근데 돈을 바라보고 공무원하기에는 좀 아니지 아니까. 지금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받아보면은. 그러면 안정적인 것도 아니네요. 물가가 상승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공무원이 혼자 생활하는 수준이 제 빠듯하게 생활할 거예요. 아마 9급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면 네. 시작하면은.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졸청이라고 해서 20살 때 바로 채용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20살 때부터 1억 원 시작하면은 나쁘진 않을 수 있겠죠.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네. 근데 이제 저처럼 30대 초반 뭐 좀 늦은 나이 하거나 아니면 20대 후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또래 급여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 그 갈등이라는 게 사실 그거죠. 뭐 그냥 이 정도 급여와 이 정도 연금을 볼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늦게 임용됐을 때 좋은 거는 뭐냐. 근데 뒤늦게 임용됐을 때 나쁜 점도 있는 게 아무래도 그 급여 수준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 제가 나이 때에 비해서 네.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연차를 쌓아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는 연차에 비해서 급여는 낮지만 월합에 그러니까 근무 강도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는 그거였거든요. 공무원 할 때. 그럼 난 좀 편하게 사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사업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기업을 다니든 돈을 좀 벌고 뭐 이렇게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봤을 때. 네. 아 근데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은 준비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 준비하는 거. 예. 시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인강 하나 사는데도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교재랑 포함해서 그거를 감당하고 또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런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잖아 또. 뭐 그렇죠. 뭐, 지금도 보세요. 근데 뭐 하면 하겠지만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이게 과연 공무원이 메리트가 없으면 다른 기업이라고 또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사기업도 사실 뭐 요즘은 뭐 스펙이 좋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지금 포화 상태고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지 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냐라고 뭐 되돌아볼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좀 약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아 이게 네. 제가 봐도 쉽지가 않은 게 경제 성장이 되던 시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게 가능했는데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수도권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100%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에 있는 쪽 그 학생들이라고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아무래도 사회 구조적으로 옛날 부모님 세대 때 하던 방식과 지금 젊은 세대가 하는 방식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기회도 옛날처럼 해서 오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모범생이 옛날로 따지면 모범생이 잘 살던 그러니까 잘 모범생 제가 말하는 모범생은 학교 생활 하고 그냥 졸업하고 뭐 월등히 잘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네. 뭐 그런 수준이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보다는 좀 더 가난한 세대는 맞죠 우리가 저희 세대가 좀 더 가난해진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걸 타파하려면은 뭐 본인들의 아이템을 이제 근데 다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템이 있으면은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버 근데 물론 성공하기 쉽지 않지만 유튜버도 네. 그렇고 인스타 인플루언서도 성공하기 쉽지 않지만 네. 옛날보다 그런 분야의 직군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시야를 넓혀서 해외 쪽에 시장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민이 우리나라도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해외도 이민이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알아보면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민이 1세대면 쉽진 않죠 본인이 가서 다 어려워요.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 그러네요 제가 봐도 요즘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진 않다 네. 옛날보다 풍요로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모님 세대 때만큼의 뭐 기회라든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회는 직업은 많, 그러니까 직장은 많죠. 직장은 많은데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우리 흔히들 원하는 뭐 좀 주요한 메이저 회사를 가는 그 기회는 없어졌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옛날처럼 뭐 야 그러면은 옛날에 그 우리 흔히 아는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회사를 키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회사를 키웠다라고 할 수 있는 세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네. 기득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회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 외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 스타트업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진짜 경제를 부양시킬 만큼의 그런 인프라가 있는 그런 삼성처럼 거대한 기업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것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공감하고 이게 근데 전세적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한 게 이게 거쳐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네. 일본이 중간에 그 잃어버린 사토리 세대인가요? 달관 세대라고 하는 네. 취업도 잘 안 되고 프리터죠. 말 그대로 알바만 해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내 뭐야 말 그대로 완전 저거죠. 자기가 가진 건 없지만은 네. 편하게 살게 그러니까 무소유에 대한 삶을 사는 그 세대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면서 요즘에 일본 취업 시장이 또 쉽다라고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네. 그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가도 의미가 없다 했으니까 대학교가 많이 지향률도 많이 낮았고 네. 학업 열풍도 그들만의 리그 말 그대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사교육 하는 쪽만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분들은 안 하고 뭐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교 졸업률도 우리나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은 4년제 졸업하고 네. 흔히 대학교 졸업하면은 갈 수 있는 직장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의 직장이 좀 많은 걸로 수월하게 하는 걸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은퇴 세대들이 더 늘어나고 네. 출산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네. 인구가 점점 줄면은 그것처럼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이 저희 나라 못지않게 취업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완전 네. 네.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은 멈췄는데 네. 인구가 이제 커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나오지만은 네. 일단은 뭐 그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 세대가 나가고 젊은 애들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맥락인 것 같아요. 예, 경제 성장률이 뭐 확 커질 수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시기 때 근데 또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뭐 이런 시기 때 또 진짜 또 성공하는 사람들 또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쉽진 않지만 네. 1% 확률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으면 좀 받아들이면서 네. 약간 이 틈을 좀 봐야 되지 않나. 틈새 돈 벌 수 있는 방향에 네. 꼭 뭐 어떤 부모님이 하셨던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의 길만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나 꼭 그걸 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네. 나 꼭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공무원 하고 싶다 하면은 안 해보면 후회하거든요. 본인이 해보고 아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더라도 네. 저는 하신다고 하면 말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허스키 씨는 후회를 안 하시는 거죠? 그만두더라도 후회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퇴직금을 못 받아도? 어떤 거야? 퇴직금을 못 받아도. 아, 그러니까 퇴직연금. 네. 퇴직금은 없어요. 퇴직금 없고 아, 퇴직연금을 못 받아도. 그렇죠. 퇴직연금이 없더라도 네.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무원을 만약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야, 거기 비전 없으니까 이제 하지 마 했을 때 네.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사기업 다녔으면은 계속 그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아 공무원 했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 해보고 그만두는 거랑 안 해보고 그냥 아,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거랑 그래서 다르죠. 근데 본인이 네. 어, 해보고 후회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저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그리고 또 합격을 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는 상태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이제 막 왜냐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겪어보면은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겪어보지 않고 사람이 간접체험을 해서는 사실 깨우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거쳐가는 과정에 의해서 어,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회가 없으려면은 도전해보고 네. 이 젊은 시기가 좀 아깝긴 한데 네. 이걸 또 그 시기에 이런 거를 또 도전해서 뭐 되든 안 되든 네. 해봐야지 막 후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기 평생 살면서 당연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그 저희 100세 시대잖아요. 그 믿으세요 혹시? 아 점점 보니까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100세 시대가 점점 돼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걸 믿어요. 80 이후에 노동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60대 70대에 저희 아버지가 60대이신데 네. 아직까지 정년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앞으로 10년 70대 때도 좀 정년하실 것 같아요. 근데 80대 때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보이셨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 아버지가 80대 때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때도 좀 기력이 막 왕성하진 않으셨고 물론 세대가 서로 다르니까 네. 앞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좀 더 건강이 좀 더 챙기는 세대니까 네.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100세 시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100세 시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0, 30대가 뭐 돈을 못 벌고 경험만을 하기에도 충분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사실은 저희가 아예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서로 간에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표준치 안에 들었을 때 그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건데 근데 20, 30대는 아직 저는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20, 30대가 그런 경험을 하기에는 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시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서로 간에 세대 갈등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 30대 때 뭐든지 다 공무원도 뒤늦게라도 좀 뒤늦게도 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0대 초반이라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뭐 나와서 또 사업도 해보고 그 뭐 나와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고 취미가 갑자기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유튜버들처럼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뭐 직장이었다가 그게 뭐 그만두고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게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뭐든지 약간 아 늦었다 늦었다 막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공시생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아까웠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세대들이 우리나라 저희 세대들이 이것만 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이걸 풀고 이제 공무원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소중형이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세대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준비를 하게 된다면 몰입을 이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거에 오늘 집중을 하면서 아, 내가 오늘 몰입했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지금 도전하시는 이제 5년 채우시고 또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렇게 도전하시는 마인드 그대로 내가 지금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내 몰입하는 내 자신이 좋다. 이런 뭐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몰입하는 내 자신이 그냥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게 저는 좀 너무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이번에 뭐 보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 지원자분 공시생분들 계시면은 뭐 최선을 다하시고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맞다 안 맞다 이거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도전을 하시면은 확실하게 해서 붙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뒤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 10년 뒤 네 10년 뒤 치열하게 살아서 제가 어느 정도 제 분야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남기고 싶네요. 그리고 미래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한테 아직 자녀는 없는데 일단은 아버지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치열하게 고민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지만은 항상 앞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너희도 앞으로 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그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청 근면성실하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스키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내면 얼굴 응대하신 거죠? 어때요? 네.